시원하게 먹어야지. 물에는 시원한 맛을 먹어야 되니까. 아니, 엄마 보면 혼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침 일찍부터 자리 전쟁이에요. 현지인들 또 바로 해 뜨자마자 이렇게 모빌 가져와가지고 무슨 자리 쟁탈전입니다. 주차장도 거의 꽉 찼어요. 네, 저희는 이제 해치 연결해서 짐 싣고 바로 포인트로 들어갈 거예요. 네, 이곳은 북쪽으로 2시간 가량 떨어진 레이크 조셉이라는 호수고요. 여기는 이제 얼음 낚시를 할 수 있는데 1년 중 딱 2주만 낚시가 허용이 돼요. 평소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낚시를 할 수 있고요. 민간인한테는 딱 2주만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오픈을 해가지고 저희도 여기 딱 1년 중 한 번은 꼭 와봐야 되는 포인트라서 왔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저는 라면을 먹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서 점심을 해결하도록 할게요. 뭐 잡아야만 해결이 되겠죠. 근데 정말 운이 좋게 또 오자마자 아버님께서 점심을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놈 가지고 또 맛있는 한 끼 만들어서 이따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송어예요, 송어. 레이크 트라우트 송어. 네, 지금 동생이 왔다고 해서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 어서와! 아, 안녕, 오빠 축하해요. 지금 어때? 신철이 한 마리 잡고요. 저 입질 한 번도 없고요. 아버님 조용하고요. 이거 잡았어? 잡았어. 네, 방금 한 마리 놓쳤습니다. 재빠르게 지금 다시 채비를 했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이제 후킹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방울 달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물고기가 물면은 저 낚싯대가 빵 쓰면서 자동으로 챔질이 돼요. 자, 점심거리가 올라왔고 또 인증샷 하나 남겨야죠. 축하해. 네. 그렇지. 라면을 먹으면 입질이 와. 어우, 이 녀석은 제법 커요. 같이 온 동생이 잡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얘로 하겠습니다. 빵 좋다. 대덮밥이다. 점심은 탱글탱글하네. 우와, 미쳤다. 살 좀 어제 쓰셨어요? 예스. 노량진에서 왔습니다. 자. 오, 손맛 좋았겠는데.
나이스 점심. 네. 굿. 자, 이 작은 거는 구이로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초침에서 비늘로 좀 벗겨주고. 비늘 제거했으면 바로 칼집을 준비해주겠습니다. 소금후추로 밑간을 좀 해줄게요. 짭조름하게. 요거는 그 바로 토치에다가 구울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물회하고 해덮밥 할 거를 손질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기초 손질을 끝냈고요. 이제 물회용하고 해덮밥용 회를 좀 떠가지고 미리 놔둘게요. 지금 밥도 안 쳐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해서 후딱후딱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핏기를 쫙 빼고요. 오, 너무 둥글둥글해요. 얘는 이제 가운데 뼈까지 싹 날려줄게요. 뼈 제거했고요. 와, 제법 이게 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절반은 해덮밥, 절반은 물에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합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사제예요. 군용은 아니고 사제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는 된장국, 똥국이라고 그러죠. 똥국을 끓이고 밑에는 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덮밥하고 찌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쌀은 미리 씻어서 말려 왔습니다. 그냥 물만 붓고 끓이면 돼요. 쌀 부었고요. 자, 오늘 기온이 영하 15도예요. 물 보세요, 얼은 거. 물을 붓고 바로 올릴게요. 이 회덮밥은 밥이 질게 되면 안 돼요. 좀 꼬들꼬들하게 해서 물량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된장국. 시중에 이렇게 일회용 분말 된장국이 있어요. 야외에서 사용하면 참 간단해요. 맛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그 위에 반합에다가 싸줍니다. 건더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저것. 이 물. 배가 많이 고파요. 다른 친구들은 라면이랑 김밥을 먹었는데 저는 아직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말이 돼 있죠? 여기다 그냥 물만 붓고 같이 끓이면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죠. 밥도 되고 찌개도 되고. 와, 얼었어. 언제 기다립니까? 바로 얼음을. 물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평소에는 그냥 눈 퍼다가 이렇게 찌개를 끓여요. 자, 이렇게 얼음 똥국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뚜껑을 덮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와우, 이거는 똥국 된장국이고요. 밥이 다 됐나 한번 볼게요. 우와, 뜨거 뜨거 뜨거. 예, 회덮밥. 이제 좀 뜸을 들이고 생선을 구워야죠. 사첩반상. 오늘의 컨셉은 생선으로 사첩반상. 이제 생선구이 버터놓고요. 아까 밑간에는 생선이의 저 비늘 다 벗겼고요. 바로 토치로 구워볼게요. 생선밥 이거 넣고. 준비를 좀 할게요. 이제 베이스 소스를 좀 만들겠습니다. 초장에다가 요거 사이다. 이 정도만 한 다음에 이게 또 원래 얼음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얼음이 없으니까 설마. 눈 좀 퍼주세요. 깨끗한 눈은. 시작 없어 우리는. 시원하게 먹어야지. 물에는 시원한 맛에 먹어야 되니까. 와, 아니 엄마 보면 혼날 것 같은데. 눈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 깨끗해요. 이거는 호수 물이 아니라 밤새 내린 깨끗한 눈이에요. 살얼음이 있어야지 물에는. 무슨 눈과. 와, 이거 딱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야, 밥 한 그릇 먹겠다. 그거 드세요. 저 다른 거 먹을게요. 어? 그거 드세요. 야, 속눈썹 치고 한 입만 먹어봐. 오, 된다니까 이게. 야채 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썰어 왔어요. 바로 먹을 수 있게. 배고프니까. 이렇게 가진 야채 이왕 먹는 거 좀 이쁘게 올릴게요. 양상추 올리고 당근 좀 올리고 양파 좀 올리고. 아, 이거 진짜 뭐 포항 뭐 모래집 부럽지 않죠? 오이 좋아하니까 오이를 많이 올리고요. 양배추. 배를 듬성듬성 부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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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는 깨가 많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물에 댔고 이제 바로 회덮밥. 된장찌개 됐고. 회덮밥은 밥이 뜨거우면 안 돼. 밥을 깔아서 식혀줄게요. 배 많이 고프지? 밥 다 한다? 다. 회덮밥은 식감이 좋아야 돼서 야채를 따로 준비해왔어. 물에는 조금 이렇게 씹는 맛이 있게 아삭아삭하게 크게 썰었고, 회덮밥을 이렇게 잘게. 물기가 쫙 빠져야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 이거 수분이 빠져야지. 와, 해밤 밥합니다. enough. 물에는 참기름이 안 들어가지만 회덮밥은 참기름이 들어가줘야 돼. 병 한번 보여주세요. 참기름 병. Johnny Walker Black 참기름 스페셜 에디션. 밥이 잘 비벼져. 기름 져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요 김가루. 야, 이거 어디 밖에서 이렇게 제대로 해먹는 사람 있어? 정상이 아니지.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사첩반상, 그지? 완성이 됐어요. 생선국에는 레몬이 들어가서 비린내를 없애주죠.
레몬까지 해서. 자, 자, 자. 아, 이게 눈을 넣은 게 신의 한 수네. 아삭아삭한 시원한 물에가 무스코카에 눈을 집어넣어서 천연. 엄마 혼내지 마요. 나 이거 깨끗한 눈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회무침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자, 야채. 야채 많이 먹으랬어.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맛있겠지? 자, 샌들. 아, 와, 이거는 진짜 그 진짜 그 물의 전문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울산에 좀 있었는데 울산 그 주전에서 먹었던 그 물회보다 더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간도 딱 맞고 이 사이다가 신의 한 수. 원래 회덮밥은 젓가락으로 아이고 비벼야 돼. 아우,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걸. 쫄깃쫄깃 진짜 맛있다. 거 대충 비비시. 아이 제대로. 야, 이게 먹기가 쉬운 줄 알아 이게? 듬성듬성. 이 야채가 잘 섞여야 되게. 들어와. 사실 이게 회덮밥이 초장하고 참기름 맛이긴 한데, 아, 이 아삭한 이 식감이. 꼭 한번 먹어주고. 짜.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짜. 간이 맞아 온대. 와우. 자, 이제 또 레몬즙을 좀 짜서 요래 불맛을 제대로 입혔어요. 와. 우, 안에까지 너무 잘 익었어. 야, 이게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버터 듬뿍 찍어서 찐이야 찐. 원래 이게 송어가 구우면 살짝 흙내가 나는데, 오, 이게 불맛이 흙맛을 넘어섰어요. 새콤한 레몬즙까지 해가지고 정말 부드러워. 쫄깃쫄깃하고 껍질도 되게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끼 후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 덮밥하고 물에 이렇게 잘박잘박하게 해가지고 개밥. 개, 어? 개는 좀 그렇지 않냐? 달콤하니, 응? 죽인다, 야. 아삭아삭하니. 오, 이게 겨울에 먹었는데도 여름이 느껴져. 그런 맛. 진짜 맛있다. 새콤달콤. 아이고, 얘 너무 작아서 살려주겠습니다. 잘 가. 머리부터. 그렇지. 천천히. 잘 가. 네, 굴라라배꼽. 비록 오늘 손맛은 못 봤지만 같이 온 동생들이 잡아줘가지고 그 녀석으로 맛있게 점심 한 끼 만들어 먹고 갑니다. 간만에 또 우리 휠체어 탄 동생이 와가지고 얼음 낚시 체험도 해보고 되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사실 오늘 영하 15도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밖에서 이렇게 낚시를 해도 춥진 않았고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연에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라 배꼽.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